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자, HLB가 체외 진단 업체인 FA를 인수했다는 소식으로 향후 이제 뭐 유동성 확보라든지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현지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이 이제 개장되자마자 여기 관련되는 이제 공시가 뜨면서 거래가 좀 정지가 되었고, 이제 시간 내에서, 6시 넘어서 이제 거래 재개, 해제 관련되는 부분은 나왔어요. 자,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이 FA가 사진에 보시면 HLB 제공한 이 세종 공장 전경인데요. 자, FA 인수로 안전적인 뭐 유동성 확보, 바이오 산업 확대 및 재무 건전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체외 진단 이제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시장에 이제 진단기기 관련되는 회사들이 작년에 대단했던 상승을 했고, 이 코로나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위드 코로나 때도 체외 그 진단 관련되는 부분은 수요는 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진단기 업체들의 어떤 주가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수익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어떤 그 업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좋았고 올해도 좀 기대가 있는 FA를 인수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진양곤 회장의 M&A 과정들이 조금 이제 갈증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이사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FA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8월 달에 그 나노젠의 이제 MOU 관련되는 부분 뭐그 전부터 계속 이제 계획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BW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 남윤재 대표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요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진양곤 회장의 M&A 스타일이 어떤지를 좀알 수가 있는데요. 자, FA는 2003년도에 세종시에 설립된 회사로 감염증 예방에 필수적인 뭐 체외 진단 도구라든지 알코올 수압, 세정제, 동물의약약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뭐 LG 성한건강, 그게 뭐 유한양행, 국외 뭐 3M 이런 쪽에 있어서 여러 국가에 뭐 수출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한 90억 수출 규모가 작년도에 600억, 올해는 한 더블 정도로 될 거니까 사실상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HLB 좀 부족했던 이뭐 안전적인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뭐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정대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그 올해부터는 이제 항서 제약으로 이제 리보세렌 관련되는 로얄티도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이 현금 흐름표 관련해서 현금 흐름도 개선이 되고 이번 이제 합병이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부터 HLB의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어떤 정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미국의 100% 자회사인 엘레바, 여기가 또 글로벌 권리를 확보했던 3세대 파클리탁셀 제제, 이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항상 뭔가 위기의 어떤 탈출 방법은 적극적인 어떤 이제 투자 결정, M&A 어떤 승부사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결정들이 향후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기업 가치 정대로 나올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 이어서 이 8월 달에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 확보를 한데 이어서 MOU지만 이제 본계약은 이제 조만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9월 달에 백신 유통 관련해서 G3BNT.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FA 이런 걸 통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진단뿐만 아니라 백신, 그 다음에 기존의 뭐 항암제 이런 부분의 확대를 통해서 계속 이제 확장의 국면들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치가 어떻게 될지 사뭇 뭐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진양곤 회장이 M&A를 통해서 시장에서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백신 개발, 유통, 진단 서비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생태계를 과감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T3 BNT 같은 경우는 이제 29일 날요. 이 유상증자 납입이 되게 되면 이제 회사 이름도 지금 이제 GT3BNT가 바뀌죠. HLB 테라피틱스로 사명이 바뀌고 HLB 그룹 관련된 인사들이 이제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GT3BNT에 이어서 이번 이제 FA 관련되는 부분까지 합해진다면 이 검진부터 백신까지 전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를 아울러 수 있는 어떤 기업 형태를 갖춥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좋은데 여전히 이제 그 그룹 내부에 작년까지 이제 연결 기준으로 HLB 영업 손실이 600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자금 확보들이 추가적인 어떤 그 BW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행하면서 지금 이제 M&A를 확장시키는데 이 내용을 좀잘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 나왔던 부분들을 좀 이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어요. 베트남 현지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백신 수입이라든지 생산을 지속한다. 그러니까 뭐 접종률에도 이 확산세가 여전히 아직 확실하게 뭐 누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도 이런 백신과 치료제 이 부분들이 베트남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나노코박스와 이제 뭐 코비박이라든지 빙그룹의 ARCT 1호사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심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있고 결과적인 어떤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공시가 한네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9월 6일 이제 오늘 9시 6분에 나왔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 사채 결정 34회차인데요. 자, 여기가 보시게 되면 한 570억 정도 됩니다. 이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으로 이 570억인데 요게 이제 A프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사채 만기일은 2026년 뭐 10월 달까지고 거의 뭐 금리로 보면 금리가 없어요. 예. 표면 금리는 이 정도고요. 장기로 보면 분기로 연복리 한 1%니까 크게 이제 이자 관련되는 부분으로 나가는 어떤 채권은 아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M&A 이제 사용되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BW 같은 경우에는 사채와 인수권부가 분리되는데 여기는 이제 비분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한 570억 정도가 FA 양수금으로 납입하는데 이 돈을 사모 형태로 가는데 누구한테 이제 발행을 하냐면 대상이 이제 남윤재 대표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돈을 내는 거죠. 570억. 그럼 이분은 무슨 돈으로 하냐면 뒤에 보면 이제 그 자금의 어떤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M&A를 할때 자체적으로 뭔가 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HLB의 주식을 나중에 이제 그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뭐 M&A를 대부분 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일이 어제였고요. 납입일도 그 어제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사회 결의도 어제고 그 3호 발행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탑업이 이제 주식 9시 6분에 같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 FA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 양수 금액으로 보면 여기 한 1000억대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거래 대금 지급을 보시게 되면 지급 시기가 어제 이제 계약 체결일에 이렇게 돈이 간 거예요. 한 400억대, 449억, 예,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수 인수권부 사채 발행인데 여기에 이제 한 570억은 대용 납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계 처리 형태로 이제 가는데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요렇죠. 외부 평가 기간이 이제 9월 달부터 이렇다는 말은 이미 이제 8월 달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빅피처는 계속 이제 그 진양곤 회장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해서 뭐 G3BNT뿐만 아니라 FA까지 갔는데 여기서 보면 거래 상대방에 보시게 되면 남윤재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기 지분율 돼 있고 매매 금액이 아, 650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어떤 자금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돈이 요렇게 되니까 이제 지급했던 부분과 차익 부분들이 이제 이분이 이제 또 BW를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BW의 어떤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금을 충당하고 향후에 이제 그 HLB의 주식을 뭐 받는 형태다. 이런 식으로 이제 M&A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외부에 무슨 돈이 막 들어와 가지고 하는 형태가 아니 요런 식의 어떤 M&A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LB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세 번째 공시가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주가가 아침에 이제 그 베트남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어떤 소식이 없으면서 주가 좀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공시가 나오면서 바로 올라가다 바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 세칙 29조에 따라서 우회 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보통 이제 하루에 끝나거든요. 뭐 다른 어떤 사례를 봐도. 그래서 요게 이제 6시 넘어서 이제 그 해제 관련되는 부분은 나왔고 이 정권 발행 결과가 자율 공시가 이제 오후에 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발행했던 부분들 남윤재 FA 요쪽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가 6시 넘어서 떴어요. 그래서 우회 상장은 미해당된다. 해제 사유. 그리고 이제 내일 보시게 되면 이제 매매 거래가 재개될 때 우리 9시 전에 이제 시간의 매매 있잖아요. 요거는 성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9시 되면 그 전에 이제 그 동시효과 형태에서 그 앞에 있는 시간에 그 장전 시작 전에 이제 시간의 매매는 성립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9시부터 동시효과 모아서 이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코스닥 쪽에 그 흐름이 좀 안 좋았는데,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렇게 좀 45,800원까지 빠졌다가, 왜냐면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아침에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공시가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거래 정지되어서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는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받았죠. 나머지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이제 HLB 제약이라든지 넥스트 사이언스는 좀 뭐 빠졌습니다만, 뭐 G3BNT라든지 다른 어떤 뭐 바이오주들 하락에 비해서는 특별히 이제 영향이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없었다. 어제 이제 이사회를 열었다는 말은 좀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적절한 어떤 이 재료를 어떤 구사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어떤 이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호재가 되니까 기업 가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항상 좀 이제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이제 인수 합병을 통해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들을 뭐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제 베트남의 어떤 소식들이 아직도 이제 오늘쯤이나 내일쯤에는 정말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장기 호재가 이제 오늘은 좀 막아줬습니다만 내일은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이제 베트남의 저녁에 밤에 이제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좀 뭐 매도를 그 시간에도 좀 매도를 했고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이 정도고 개인들은 조금 매도할 때 뭐 거래가 잠깐 이루어졌는데 외국인 어떤 매도 물량을 보면 제법 많이 좀 나왔던 편이죠. 아침에 보시면 자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의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도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하고 이후에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 빠르게 또 영상으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이 정말 또 중요한 날이니까요. 자, 오늘은 이 장기 호재가 좀 발생해서 장기적인 어떤 HLB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이제 학제가 되는데, 단기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로 되고 있는 나노코박스의 어떤 가능성,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결정될지를 주목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꾸려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